이제 16장입니다. 제왈 질승 문즉 야욕 문승 질즉 산이 문질이 빈빈 연후의 군자니라. 이 질자는 본 바탕이고요. 문자는 꾸민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누구나 다본 바탕은 선한데 꾸미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으로 꾸미기도 하고 때로는 과대포장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걸 잘 짚어보면 돼요. 질승문즉 야요. 질박함이 승자는 이기다 그런 뜻이지만은 여기서는 넘친다 또는 그것이 더 많다 그렇게 볼까요? 본바탕이 꾸밈을 능가하게 되면 꾸미는 것보다 능가하게 되면 야요. 야자는 촌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촌티가 나고. 사람들 사는 걸 보면 딱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덕지덕지 바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어때? 그러고서 아예 앉는 사람도 있고. 중간 맞추기가 어렵지만은, 하여튼 여기서처럼 본바탕이 꾸밈을 능가하는 사람은 야, 촌스럽다 이거죠. 또 반면에 문승질즉 산이 그 꾸밈이 본바탕을 능가하면 이 사라는 게 바로 이제 사관이거든요. 우리 역사를 아시는 선생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 지금 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실 같은 데서 그냥 업무만 처리하는 사람. 그지요? 거기에만 능수능란해서 우리 뭐 하나 산다고 하면 아주 문서 꾸미는데 도가 텄지요. 우리는 쩔쩔매는데 그런 등 속의 사람들이 사라고 볼수 있어요. 자기 주관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시키는 일만 착착착 거기다가 꾸며서 그럴싸하게 문서만 잘 꾸미는 사람이 사예요. 그러니까 그 촌티 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이 사람은 포장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문질이 빈빈연후의 군자니라. 이두 가지는 다 하나는 촌놈이고, 그죠? 한 사람은 너무 영악한 사람이라서 군자가 못 되고, 군자는 문질 빈빈. 꾸밈과 본바탕이 잘 어우러지게, 잘 조화를 맺을 때, 그때라야 군자라고 할수 있다 이거죠. 그 제주도에 가시면 그 추사 적거지라는 데가 있어요. 추사 적거지라는 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로 귀향을 가서 위리 안치돼서 즉 가택연금을 당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추사 적거지라는 데인데 거기에 가보면 이 글자 작품이 이제 벽마다 다 걸려 있는데 거기에 사야라고 두 글자 딱쓴 예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한 건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말이 뭘까요? 사야. 즉, 내가, 당신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너무 사한 쪽으로 흘렀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촌스러운 쪽으로 흘렀던가. 그 뒷말은 군자, 여기 문질 빈빈이란 말을 넣어야 되는데, 그 말을 빼놓고 사야. 이렇게만 써는 작품이죠. 그러니 알아보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야는 야인이니, 야라는 것은 시골 사람이니, 들판 사람이니, 들사람이니까 촌사람이에요. 언 비략에라. 비라는 것은 비루하다. 약자는 소략하다. 이게 다 촌티 나는 거죠. 사는 장 문서하여, 사라는 것은 문서를 담당하여, 다문 습사이. 그 습사, 다문 습사.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많이 들었고, 습사. 그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성혹 부족해라. 참된 마음, 참 마음은 혹 부족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도사지 도사가 됐지 이 사람들 보면요. 빈빈은 유 반반이니 빈빈이라는 것은 유 반반이라는 말이에요. 반자가 원래 이게 뭐 반열 이렇게 나눈다 그런 뜻이지만 반반이라는 것은 잘 매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물 상잡이 적균지 무라. 저는 사물이 서로 섞이되 적지모 균지모죠. 적당히 아주
분배가 잘된 그런 모양이다 이거죠. 즉, 잘 어우러짐 그런 뜻이죠. 언, 학자, 당, 손, 유여하고 보, 부족이니 말하되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손, 유여, 남음이 있는 것은 손, 덜어내고 보, 부족이니 그 부족한 것은 더해야 될지니. 주역에 보면 손괴와 익괴가 있어요. 손자는 덜어낼 손자, 익재는 익자는 더할 익자예요. 근데 세상에는 더할 공부도 있고 덜어낼 공부도 있어요. 더할 공부는 내 부족한 부분을 더하는 거고, 덜어낼 공부는 나의 단점, 그죠? 나의 결점, 내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덜어내다 보면 이제 중도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 지여 성덕, 즉 성덕에 이르러서는, 즉 덕을 완성시키는 데에 이르러서인즉 불기연이 열리라. 그러다 보면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사실은 문질빈빈이라는 말은 손익 이두 글자를 잘 새겨둬야 되는 자입니다. 양시왈 문질이 불가이 상승이나 양씨가 말하기를 꾸밈과 본바탕은 불가이 상승 서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연이나 그러나 질지승무는 사실은 여기 불가라는 말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문질이 서로 이기는 것은 불가한 일이지만 연이나 그러나 질지승무는 본질이 꾸밈을 이기는 것은 유지 감가히 수화하고 무슨 말인가요? 감은 달감자예요. 단 것이 화라는 게 이게 바로 양념입니다. 우리 조미료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단맛에다가 여러 가지를 화 이게 이제 간을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화자는 간을 맞춘다 이렇게 할까요? 백하이 수채야 언니와 흰 바탕은 그죠? 흰 바탕은 채색을 받아들일 수 있거니와 그거와 같은 이치란 말이죠. 본바탕이 본질이 그냥 살아 있을 때 거기다가 꾸미는 대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문승이 지어 멸질 즉 꾸밈이 능가해서 꾸밈이 지나쳐서 멸질 즉 본질을 없애는 데에 이르르게 되면 기본이 망이니 그 근본이 없어진 것이니 수유문이나 비록 문체가 있으나 무늬가 있으나 장안시후와 본바탕이 없는데 장차 어디에다가 그거를 베풀겠느냐 어디에다 펼칠 수 있겠느냐 연즉 여기 사열은 영야라 그렇다면 그 사하기보다는 차라리 야한 것이 더 야하다고 하니까 또 진짜 야하다고 알아들으려 그게 아니고 그 꾸밈의 능수능란해지기보다는 차라리 본바탕을 잃지 않은 촌티 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더라 이거죠. 여기서 문질 빈빈이 진짜 지상의 과제이긴 하지만 그거를 만나지 못할 때는 차라리 질박한 것이 더 낫더라 그 말이죠. 한번 읽어보죠. 제왈 질승 문즉 야욕 문승 질즉 산이 문질이 빈빈 연후의 군자니라 야는 야이니니 언비략야라 산은 장문서하야 다문습 사이 성혹 부족야람 빈빈은 유판반이니 물상자비 적균지모라 언학제 당손유여하고 보부족이님
지여 송덕적 불기연이 연의람. 양시발 문질이 불가 이상승이남 연이나 질지 승무는 유지 감가이 수화하고 백가이 수채야 어니와 문승이 지여 멸질즉 기본이 무의님 수유무니나 장안시호와 연즉 여기사야룬 영야니라.